드라이기 어딨어? 여기 있네. 어서 오고 예띠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드립이고 사적으로 잘해봐라. 따로 연락하고 싶. 어쩌다 들어온 거야? 어떻게 들어왔어?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소문 듣고 왔지? 어떻게든 각 잡으려고 계속 물어보는 것 봐, 진짜. 사이트 보고 들어왔나? 진짜. 이미 했어! 뭐야, 이거? 물이야? 콜라요. 아, 이 새끼 또 프로 아마추어네. 방송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네 여자야? 아, 새끼 이상한 새끼네. 네 여자가 되고 나서 그런 말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는데 쥐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런 거 같다. 이상한 새끼네. 맞잖아 막말로. 뭘 하든가 말든가 새끼 이상한 새끼네. 쥐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뭐라고? 존나 대박 때리네. 저 원래 방송 봐요. 아! 그렇구나. 안녕, 예띠가. 근데 씻고 들어왔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씻었는데 뭐. 그 뭐야. 연아 어때? 아, 머리 안 말려 드라이기? 말렸어요. 아, 했어? 속상하다. 연어 어때? 뭘 어때? 어떡이는. 왜 니가 거기서 왜 거들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았어, 가만히 있어. 괜히 듣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어. 와, 봤죠? 심리 나왔지. 아니라니까! 안 거들고 저... 그냥 머리. 알았어. 예띠야, 채팅이 너무 느리다. WN은 W로 카톡 줘봐. 카톡 실시간으로 띄워놓게. 오씨, 야, 너 일부러. 알았어, 태우지 마. 무결대장 남순이 신났네, 히읗. 카톡을 줘봐. 하긴 내가 또, 지금 연아가 저기 나 도와주러 왔는데 이게 또 씨, 이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 연아. 아휴. 참 내가 쓰레기야. 근데 씨발 이런 매너를 지키니까 내가 방송이 요즘에 안 됐던 거야. 족가 씨발. 야 지금 카톡 줘. WN은 W로. 내가 언제부터 매너를 지켰다고. 줘봐 한번. 근데 뒷수습은 욕은 나중에 처먹더라도 일단 지금만 재밌으면 돼. 줘봐. 진짜 개쓰레기다 진짜. 뭔 상관이야 씨. 지금 예띠이 좀 답답하긴 하네 좀. 언니처럼. 나한테 뭐 왔다. 아 구라치지 마. 진짜 왔어? 우리 머리 예쁘게 하면 아니 너 여기다가 주면 어떻게 예띠가. 안녕하세요 남순이 연아오빠 체육대회 날 저 안 챙겨줬어요. 아니 WNW 방송 아니 여기 말고 더블 여기 얘 모를 수 있구나. 여기로 줘. 여기 친구 추가해서. 아니 여기서 그만이 여기 말고 방송용 카톡 있어. 아씨 난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앵이 아니라 그 다른 카톡. NS 님 별풍선 100개 오우야스. 아 100점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하트 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잘난 척하는데 남순이 설렜네. 근데 나도 진짜 예띵이 체육대회에서 보고 이쁘다고 생각했거든. 누가 먼저 만났냐의 차이인데. 야씨 근데 너가 또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아 그만 좀 엮어 진짜. 머리 예쁘게 하고 있는데 존나 말고네 진짜. 내가 예띵이 처음 그날 이후로 봤으면은 나랑 잘 됐을 수도 있는 거. 그러면은 본인이 한번 해보든가 하면은.
성질내려고 그래? 새끼 이상한 새끼네. 아니 자꾸 나한테 지금 시비 걸잖아. 무슨 시비라고. 그래, 혼자 말한 건데. 그냥 혼자 망상 한번 해본 건데. 그럼 뭐. 말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데. 머리 예쁘게 하고 있는데. 아, 미안해, 말 안 걸었어. 그냥 나한테 망상한 거야. 나 혼자 망상 한번 해본 건데. 그래? 이상한 새끼네. 망상도 뭐 돼? 아니 예띵이 나 먼저 만났으면 나랑 잘 됐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아, 그런 얘기 굳이 나한테 해야 되냐고 그거를. 아, 나 혼자 얘기한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플루투스 있는데 이거 끼고 해. 그럼 뭐 이걸 안 듣고 내 말 듣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더블. 아직 도가 안 좋네. 아, 아 눈 눈 따가. 아 참 진짜 사랑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모른다고? 사람을 모른다고? 사람. 사랑? 사랑이 참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 참 진짜. 뭔 씨발. 뭔 개소리야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 아 나 눈을 못 뜨겠다. 얘 왜 안 줘? 가... 다른 카톡 어디요? 아, 진짜 언니랑 똑같아. 빡대가리인 거. 아, 얘한테 화내면 안 되지. 이거 친구 추가. 갑자기 갑분싼데 또. 아 기분 풀어. 아 무슨 뭐 갑자기 왜 그래. 어, 나 멀쩡해. 나 뭐라고 있어. 나 기분 좋아 지금 웃고 있어. 텐션 개 떨어졌네. 아니 안 떨어졌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왜 그래. 아니 이거 원래 이거 할 때는 위험해서 그래. 이게 200도거든 이게. 아 이거 다치면 진짜 큰일 나요. 평생 남는단 말이야. 조심해. 지금 예띵이가 보고 있어. 네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 섹스. 말 잘해. 알았어요. 어. 오케이. 여. 똑같이 그대로 썼네. 아 여기군요. 연아 오빠가 저 안 챙겨줘서 삐졌어요. 남순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너 안 챙겨줬구나 체육대회 때. 그 전에 소개팅 했었어 그러면? 아 우리 체육대회 다 그 BJ들 보기 전에? 아 근데 그때 소개팅도 아니었어. 그냥 인사하는 자리였어. 다 같이 BJ로서 그냥. 아 그러니까 소개팅 그 이화가 그 체육대회 전이었어? 네. 근데 체육대회에서 안 챙겨줬어? 니가 잘못했네. 씨벌놈아 진짜. 욕 나오게 하네. 와 체육대회 때 저런 말 할 정도면은 혼자 돌아다니기 냅뒀다는 거네? 그 너는 다른 BJ들 얘기하고 있고? 팩트 나왔네. 그랬던 거구나. 이 새끼가 쓰레기네. 왜 안 챙겨줬어? 아 그날 잠깐 앉아서 말해도 돼? 아니 머리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 어 알았어 진짜 씨.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아니 일단 첫 번째로 그날 인사는 했어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말도만 멀리 할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방송을 키는 거예요. 예띵이가? 갑자기. 그러더니 방송 키 가버렸어. 리얼 싫어야. 어떻게 생각해? 그냥 같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냥 갔어 방송 키고. 킨다는 말도 안 하고. 진짜로. 흑흑 두세 번이나 일부러 오빠 보러 갔는데 쳐다만 보고 너무해요. 예? 그래서 저는 화장실만 갔다 왔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정치 대전이네 이 개자식들. 네가 만든 거야 지금 이거를. 아니 궁금하니까 둘 사이가 어떻게 뭐 끝나. 확인 나 숙여봐요 씨. 끝나진 않은 거 같네 아직. 뭔가 ING네.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너 말은 방송 키고 갑자기 휙 갔다 얘기 잘하고 있다가. 아 얘기는 하진 않았어. 그냥 조용히. 왜냐면은 그때 이제 김원님도 있었고 다른 BJ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단둘이 나간 게 나갔던 이유가 BJ들을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근데 갑자기 방송 켜가지고 놀랬지 나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예띵아 너는 인호야 연호야? 이거는 근데 말할 게 없는 게 솔직히 노코멘트 해도 돼. 나는 다 봤어. 너는 카톡으로 대답만 해, 그냥. 머리 해줘. NS님 별풍선 100개 오우야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으로 물어보라고. 아, 전화까지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금강연화 실물 보고 실망해서. 실물 연아 잘생겼어. 연아 잘생겼어요. 전화는 바로 받고 아, 보통으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남간질 오진다. 저게 피자 머리에서 나올 수 있다니 아니, 신기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다시 해야 돼. 설정 잘못되어 있나 보다. 저만 궁금해. 죄송해요. 예, 저만 궁금하니까,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뭐냐? 안녕? 안녕하세요. 너는 연하는 인사를 안 하네? 아, 지금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갑자기 끼어들면 좀 그렇잖아요. 안녕, 예띵아. 아, 오빠. 아, 연아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뭐 했어? 뭐 했어? 이 시간에? 저 방송하고 씻고 왔어요. 아, 잘라고? 와, 말 더럽게 못하네, 진짜, 씨. 잘라고 하면, 그러면, 방송 보고 있는데 잘라고 하면은 재운다는 건 뭐야? 아. 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 좀 못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그러면, 씨발, 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기도 못했으면서. 안 끼어들게. 나는 솔직히 좀 오디오 잠깐 쉬고 싶어, 오늘.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마미제이에 하냐? 똑같은 놈들 둘이서 자진몰이 국거리장단까지 치네, 키읔키읔키읔. 그날 어떻게 된 거야? 그분하고? 아, 그때 체육대회 날 인호 오빠가 그때 처음 본 거였는데, 방송 하자 해가지고, 방송만 한 거야, 방송만. 다른 거 없었어. 진짜 뭐 그런 쪽으로 간 것도 없었는데. 오빠 그거 보고 있었구나. 아니, 그본건 아니고 시청자분들 와가지고 너 매니저까지 아. 와서 나한테 말을 해주더라고. 아. 근데 뽀뽀도 했대. 어떻게 된 그거? 건데? 아. 아니야. 아닌데? 그 뽀뽀. 아,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뽀뽀를 했다. 그럴 수 있지. 완전 개새끼네 이거 진짜. 야, 그러면 씨요 결혼한 사이도 씨요 그럼 넌 닥쳐 너는. 영화 찍고 드라마 찍을 때 뽀뽀하고 키스시 베스시 그건 뭐다 그거는 왜 하는 거야? 방송이니까 하지. 일이니까. 카톡 연정 인정. 듯이 폭스 연정이었냐? 내가 그릇이 작은 남잔가 봐. 아, 근데 오빠 체육대회 날나안 챙겨줬잖아.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그날 미안해. 내가 오빠랑 이제 가려고 두세 번 오빠 보러 갔는데 오빠 앉아서 다른 이게 이제 일하고 있어가지고 눈치 보여서 있다가 또 시청자분들이 남순이 코트가 나보고 잘 오빠가 피었네. 다른 여자 BJ분들 번호 주고 다닌다 그러던데? 뭔 소리야? 그렇다고 막 번호 주고 있다고 와, 여자 정치세 BJ분들. 진짜. 진짜. 그래서 좀 그때 아 그렇구만 이랬지. 와, 진짜 이거 아니다. 근데 너가 잘못 들은 거야, 그거는. 뭐라고?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어, 그 잘못된 말이야.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어? 아니 그래가지고 다시 오빠 찾으러 갔거든? 오빠 어딨지? 이러고 찾으러 갔는데 없더라고. 아 진짜? 일단 그날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사과를 할게. 진짜 미안하다. 민망했겠다. 아니야. 근데 뭐 오빠 카톡으로 뭐 미안하다고 왔으니까. 근데 좀 서운했어 그때. 아 진짜? 그랬구나. 밥도 다른 여자랑 먹고. 밥? 같이 먹으려 했는데. 나 밥 안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너 무슨 소리야? 너 잠깐만. 나 밥 안 먹었어 그날. 아 진짜? 아니 나 다른 밥 먹었다 했는데. 누가 나 밥 안 먹었는데? 어떤 여자 BJ분이랑 밥 드신다고 막 얘기 들었었는데? 나 맨 앞에서 최군형님이랑 그 옆에 어떤 한별님이랑 다 있길래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뷔페 먹다가 너무 창피해서 뒤에 있던 테이블에 들어가서 혼자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뭐야? 나 저녁 먹었는데 점심도 안 먹고. 그럼 누가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고? 그랬나 봐. 나는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밥 먹고 있었나? 이랬거든. 난 같이 밥 먹으려고 했는데. 뭐지? 여튼 뭐 오해가 풀렸으니 다행이네. 그게 중요하니 솔직히. 그치. 그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남수님이랑? 어? 뭐라고? 어? 뭐라고? 남수님이랑 방송하는 거네 지금.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오빠랑 계속 방송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잘생겼어. 이 성형한 남수님이 잘생겼어. 솔직하게 말해도 돼? 왜 거짓말해요? 성형이 뭔 상관이야? 무슨 뭐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 못생겼으면 못생긴 거지. 이양이 아니야? 솔직하게 어? 이양님 오셨다. 아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봐봐요. 양각이네. 솔직하게 남순님. 아, 끝. 아. 점심 저랑 먹었어요. 씨발 중화하자. 잠깐만. 아 중화하자. 잠깐만. 이 새끼 중화요리로 만들고서 씨벌로 막 잘생긴 거랑 뭔 상관이야? 니한테 매력을 더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개새끼하고 얼굴 이 새끼 이상한 새끼야. 질투라서 그래서 질투라서. 노베비님 별풍선 100개 오우야스. 중화하고 그랬지? 중화를 어떻게? 여기서 하면 돼. 앉아봐. 아 그래? 안녕. 베비야. 이양 안녕. 가위질을 머리에 해야지 왜 대화에 가위질을 하냐? 아니 베비 안녕. 누구? 아니 일단은 그 뭐야. 형 일단 이거 옷 버려 되는 거야? 예증아. 네? 뭐 하나 물어볼게. 인호야 연호야. 에이 당연히 연호 오빠죠. 아니 그 인호 오빠랑 그 방송 했어. 방방방 그냥 방송에서 방방방 오. 아 일단 이거 중화. 나 못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멘트가 생각이 안 나. 아 중화해. 형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연아가 밥 먹지? 아 진짜요? 내가 언제? 나 담배 피우고 싶어. 씨야 머리 존나 오래 걸려. 아 이거 빨리 부어야 된다니까? 이거 앉아. 앉아. 자 눈 감아. 야 수건 오늘 좀... 야식은 연화 덮밥 한 그릇 하실. 아니 내 얼굴을 중화하면 어떡해. 야 수건 좀 줘. 갖다 줄게.
어우 시원하다. 수건 좀 줘라. 부럽다. 부럽다 시원해서. 어서. 왔다고. 개새끼야. 눈 감고 있어. 바닥을 닦아야 돼. 바닥 급. 그, 어. 말 잘해 오빠 내가 보고 있다. 어? 아 이 양. 이 양은 뭐야? 이 양이 안녕. 오늘 아 뭘 지어 마지 전 안 끊었어. 아 나 뭐야 나 끊은 줄 알았어. 어 예띵아. 아? 일단 지금 머리를 해야 돼서. 아. 일단은 내가 다음에 방송에 가서 먼저 말을 걸게. 알겠어 알겠어. 방송 잘 하고. 네. 잘 주무세요. 네. 어, 오빠 안녕. 아 남순님 방송 잘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예띵아. 네? 밥 먹자 나도. 아 네 알겠습니다. 먹지 마 이 사람 사기꾼이야. 일로 좀 닦아. 원래 인생은 속고속고 한 번쯤 사기 당해야 돼. 네 나이 때는. 그러면서 크는 거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네. 요베비도 전화 연결하자. 아니 야 중아 괜찮아 피부에?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래 그럼 상관없어. 어. 전혀 문제 없어. 이 양은 뭐야? 아. 야 이 양은 그냥 너랑 뭐 있어? 이 양님이 나랑 조금 진득하게 갔던 여성분이세요. 이것도 개 같은 새끼네 진짜. 뭘 개 같은 새끼야? 남자 미제 중에 쓸만한 새끼들 한 명이 없어. 남자 미제 중에 보라 쪽은 아 죄다 쌍놈의 새끼들이야 진짜. 지네 뭐 잘했나? 나도 그쪽이 나도 그 중에 하고. 아! 공생님 별풍선 1432. 아, 버클리 곰탱이 안녕하세요. 와, 1432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뷔 안녕. 아, 안녕하세요, 곰탱이 형님. 와, 감사합니다. 남순 오빠 저 기억 안 나요? 남순 오빠 저 기억 안 나. 아니, 나 알지. 체육대회에서도 봤고. 짭이야, 찐이야. 야, 근데 이 야, 존나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다 예띵이 실제로 저렇게 생겼잖아. 캔발 좀 안 받아. 이양아 너 꽁냥꽁냥이더라. 아니 뭐야 이 새끼 뭐 꽁냥꽁냥이 뭔 상관이야 너. 아니 새끼 웃긴 새끼네. 아니 몇 다리를 걸치는 거야 이 새끼. 문어 발식이네. 무슨 몇 다리야. 베비야 넌 어떻게 오늘 이 타이밍에 왔어? 이제 한 3분 뒤에 머리 헹구고 오면 돼요. 머리 헹구러 같이 가면 안 돼? 응 끝났어. 이양아 W네 W로 카톡 좀 줘라. 여기로 줘봐봐 그 카톡 좀. 뭐야 이 새끼 대체. 뭔 아무것도 뭐 그냥 얼굴값 하는구나 너도.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래 손님만 건들지 마. 그 미용실 손님. 어 그, 괜찮아. 오늘 그 이반 큐이 사장님. 손님 건들면 손님 끊겨. 손님만 건들지 말고. 아, 방송 오늘 되게 좋았는데. 나머진 괜찮아. 이 새끼야 이야기 계속 꺼내가지고. 아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지. 아, 궁금하니까. 아니 너랑 그 나는 이화때 니랑 잘 됐다는데 시청자들이 너가 깠대. 그래가지고 나는 채팅말만 믿고 너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지. 이양 드디어 오늘 진실을 폭로한다. 키우키우. 오빠 저 이양이 오케이. 얘는 속전속결이 빠르네. 맞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 전화. 아, 배 아파 진짜. 지금 나 3분 뒤 내가 가야 돼. 자리 비우지 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너는 갑자기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어디서? 아니 오빠 방송 재밌어서 보고 있었어요. 아, 오늘 시간 순삭 이은주. 자기 볼 게 없는 시간이긴 해 지금. 근데 뭐야 아 둘이 그러면 그때 우리 메이크업 해줬을 때 그러면 둘이 약간 잘 돼가는 분위기였어? 아 그때 약간 우리가 그 끝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우결을 했었어요. 했어 둘이? 근데 내가 그
이 양님하고 원래 알던 관계였어요.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공식 방송을. 뷰티 방송을 하면서. 이 양님 원래 역캠하기 전에 메이크업 역캠 방송이었고 난 헤어 방송이어가지고 그 어떤 한 BJ를 데리고 랩미인처럼 메이크업 해주고 머리 해주고 이런 공식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우결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난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알겠고. 예. 그래서 이 양아 방송 재밌어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연아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해봐. 나 좀 머리 좀 깎고 올게. 머리 깎고 오면 되냐? 알았어. 린스로. 아, 아. 린스까지만? 어. 아니 그 방송 보고 있는데 체육대회 때 점심 같이 먹었는데 날 투명인간 취급하길래 기분이 너무 나빴어. 엥? 난 저녁을 말한 건데? 무슨 소리야? 나 저녁 혼자 먹었는데? 저녁 말한 거였는데? 점심 아까 안 먹었다 그랬잖아. 저녁! 시청자분들 다 듣고 있는데? 저녁! 나 저녁 혼자 먹었어, 진짜로! 아, 내 점심이랬어, 아까 제가요? 아, 저 저녁에 뷔페 나왔는데, 여러분들. 맨 앞자리에 최군형님하고 요베비님하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앉아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빠. 근데 예띵님이랑 잘 될 거면서 왜 나한테 잘해줬어? 에라이 금강제비 놈아. 이 새낀 피자머리보다 더한 새끼네 덜덜덜. 남순했네. 아니 그만. 뭘 잘해줘. 무슨 소리야. 너 진짜 왜 그래. 너 지금 왜 그래 이 양아. 김원님이랑 뭐... 같이 있었잖아. 뭐라고? 그... 얘 왜 이래 진짜? 오빠랑. 야 너 진짜 왜 그래. 진짜 너 왜 그래. 오빠 당황했어? 아니 당황해 진짜 왜 그래 진짜 나 기세머리 색이 말이 맞네. 아는 사람 없어서 점심은 먹지도 못하고 저녁도 혼자 먹었다며 LI 가위목이 자식. 네가 점심은 안 먹고 아, 여러분들 저녁 혼자 진짜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잠깐 집중. 자 저 진짜 거짓말 생각 없고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LI 금강 제가 오늘 아 오늘 체육대회 때 제가 저랑 그 제가 원래 혼자 왔었어요. 체육대회를 혼자 가는데 이제 천안 터미널로 혼자 왔다가 천안 터미널에서 체육대회 장소까지 거래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양님한테 통화 뭐 연락을 해가지고 체육대회 미리 가 있대요. 근데 BJ들 다 같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BJ분이 계셔가지고 다 같이 터미널에 와가지고 같이 데리러 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편하게 체육대회까지 같이 갔거든요. 그렇게 도착해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바로 도시락을 5시 흐뭇하네. 오빠 나 그럼 궁금한 거 있어. 뭔데? 예띵님이야 나야. 나는 있잖아. 나는 둘 다 싫어. 나 그냥 머리만 자를래. 핵심만 말해. 이양이야, 예띵이야, 요베비야. 왜? 개새끼들 일 안 하지. 야 나 잠깐만. 야! 연아야 공부리야 키우. 이거는 네 방송 나왔어. 다음번에 네 방송으로 요 예띵. 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내가 진짜 한마디 안 할까. 예띵 닥쳐. 예띵 이양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너 이씨 공구리. 알았어. 너 내가 말 안 할게. 내가 말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 제발 좀 방송 방송 좀 씨. 사우나 아저씨는 내가 머리 씨발 말이 린스 못 하고 지금 나와. 너가 씨발 정치질 당해봤어 너가? 다음 존나 억울해 지금. 다음 편에 연하 방송으로 옛 요배 뭐야 공부리를 부르라고? 아따고 씨발 옛띵 이양 모시겠습니다. 이제 머리 가자. 빨리 오늘 머리야 오늘. 네가 만든 거야 지금 이거를 이 사태를 지금. 이게 나야 개새끼야. 어. 살살 해라 진짜. 스토리텔링 이거 이왕 만달이다. 아 콧물 나 씨발. 스토리텔링 굴. 요배비요? 요배비 더블해 더블. 나만 피할 수 없어요. 아니야 요배 요배비는 제가 방송 한번 하기로 했어요. 한번 그 요배비의 그걸 그 뭔가 그거를 풀어 아니 방송 아니야 또 아니야 모르겠어 지금 저건 별풍선 432개 올리아트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고맙습니다. 냄뚜니게 고맙습니다. 432 감사합니다. 432개 고맙습니다. 집주인님 여기 아. 여기 집주인. 아 냄뚜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집을 몇십억 주고 매매를 하셔가지고 월세를 받으시려고 사신 것 같은데 월세를 주시고 월세를 깎아주시고 웃자고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진짜 이제 제발 아, 나 이제 그만 좀 물 뿌려 타워 가자. 줘. 내 왜 내 거 내 건물주는 방송을 안 볼까? 네 건물주? 어. 다음 예띵 이양 금강연아. 아 그때 그만 좀 얘기해 좀 제발. 그날 보실 거야. 그때는. 어. 그런 방송을 해보지. 아 카톡 왔어 알았죠. 머리만 말리고 전화할게요. 집주인님 게스트 한번 하시오. 그 이양이가 방송감이 좀 있네. 소개팅썰보다 지금의 파티가 더 장난다 큐큐. 앞머리가 긴데 제가 곱슬이 심해가지고 앞머리가 짧아 보였던 건 있어. 소개팅썰은 그냥 고구마 다 세 개 처먹은 썰이었다고 보면 돼요. 소리를 너무 질른다고요? 아 목소리를 조금 소리를 좀 작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키워놔가지고 린스만 하니까 샴푸만 하고 샴푸 안 했어요. 여보세요? 이양 빈손감 오늘 진짜 인정한다 키우키우. 여보세요? 갑자기 왜 린스로만 하라니까 샴푸만 하고. 아 난 이건 내 스토리야 이거는. 이양이는 방송감도 있고 허벅지 감도 있더라. 금강제비련 박우직에 물고 왔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안녕. 제비왈 남수님 딱 말하세요 저예요 선우씨. 방송 잘 봤어요. 소개팅 방송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지. 네. 아 박우. 아 그리고 체육대회에서 만났을 때 네 좀 어색하긴 했는데 이번 주. 이번 주 안으로 방송 같이 하자고 해놓고서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오늘 벌써 5월 5일 토요일인데요. 네. 내일이면 일요일이고 네, 그렇네요. 딱 말해 이 새끼야. 알려줄게. 아 그리고 연하님 듣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하님. 네.
네, 그때 체육대회에서 친해졌는데, 이게 저, 양이 잘 챙겨주세요. 저 한별님. 네. 네? 저 그때 그 응원해서 저녁 기억에 먹을 때 묻혀요. 맨 앞에 혼자 있었죠. 네, 저 혼자 있다가 최군님이랑 같이 밥 먹었어요. 저 진짜 혼자 있었거든요. 나 근데 저녁만 하는 줄 알아서 점심이 아니라 진짜. 근데 진짜 팩트는 연하님 혼자 오셨고, 맞아요. 연하님 진짜 혼자 계속 계셨어요. 그쵸?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근데 연하님, 그러니까 연하님이 뭐 금강제비라고 하시던데, 제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비는 그냥 공중제비 도라다의 진짜 표현은 저벤더머 괜찮은데, 둘이서 얼굴 금강 붕붕 웃는다. 연하님이시거든요. 키읔, 키읔, 키읔. 제비는 아니에요. 진짜. 아시겠죠? 나 진짜 방송 오늘 처음으로 하기 싫어졌어. 진짜. 이게 아니, 보라야, 그니까. 미친놈아! 맨날 머리만 깎으니까 뭘 알아야지, 무슨. 아, 네, 아이 근데, 연하님, 네, 양이가 약간 섭섭한 게 있나 보군요? 그리고 저는 네, 연하님이랑 좀 따로 얘기를 할게 있는데, 물어봐야겠다. 그건 따로 물어보고. 아니, 굳이 왜 네, 그걸 그리고, 여기서 네.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하여튼, 네, 남순님, 네.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어김없이 조리돌림 당하는구나, 키읔키읔. 모르겠네. 뭘? 네? 저도 모르겠네요. 뭘 몰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네, 남순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네, 모르겠네요. 근데, 네. 이제 그 뭐야? 네, 말씀해 주실래요? 푸사 왜 최군 형이냐? 잠깐만 씨 뭐야? 아 씨. 아니, 야 꺼져. 네? 아이. 괜히 이제 할말 없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이양의 선택 공돌이 역시 내가 5억 사람을 금강 잘 양화. 봐. 사람을 내가 잘 봐. 내가 너왜 연락 안한줄 알아? 뭐야 푸사. 진짜 씨. 내 사람 잘 봐. 이 와중에 머리 예쁘네. 쿤베비. 릴리의 오작교의 쿤베비 괜찮네. 한번 해볼 생각 있어, 베비야? 그래서 선우 씨한텐 언제 연락할 거야? 아무튼 그럼 내가 날짜 한번 잡아볼게. 아, 뭘 날짜를 잡아! 닥쳐요, 진짜, 씨. 끝까지 아주 그냥 어떻게든 뭐 해먹으려고, 씨. 씨발, 한번, 야. 내가 어그로를 끌고, 그래도 한번, 맨날 머리만 깎을 순 없잖아. 너도 심심한데. 뭐가 심심해요! 하루 종일 머리 깎아도 뒤질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너의 동의 따윈 필요 없어. 저두 명만 섭외되면 너는 그냥 나와야 돼. 개소리 안 갑자기. 나온다. 그럼 너는 이제, 너는 걔 미절이 되는 거지, 이제. 와, 진짜, 씨. 몰라, 나는. 일단 머리나 좀 이제 마무리 돼가나, 이제.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지? 남순의 우결대에 나도 금강 이렇게 될 동종 줄 데뷔가 몰랐어. 해결한다.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걔까지만, 뭐야. 거기까지만 궁금했는데, 이 양이가 탁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탁문 거지, 이제. 씨발, 월척이 나고, 씨발. 린스 하다가 튀어왔지. 야, 씨발. 이야, 나야. 예띵이 하는 순간, 씨발, 네가 얘기했으면 너 좋댔어, 진짜. 그냥 진짜, 죽창 날렸을 거야, 아마. 존나 뛰어왔다, 진짜. 제비가 박 씨를 물어왔네. 키읔, 키읔, 키읔. 이제 머리가 이게 좀 자르다 보면은 너가 지금 흥분 상태라서 좀 많이 자르는 것 같거든, 살짝? 좀 적당히 잘랐으면 좋겠어. 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르다 보면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약간 감을 못 잡더라고. 아가리 안 닥쳐? 알았어. 이양과 예띵 3자 되면 무조건 만다리야, 연하야, 키읔, 키읔. 근데 별명 되게 많다. 금강 불개, 금강 금강제비 제비. 어감 또라이급이다. 존나 어감 키읔, 좋네. 키읔, 키읔, 키읔. 남상렬급인데? 어감이? 금강
금강제비 씨. 금강제비보단 낫잖아. 아 존나 약 올리네 진짜 오늘. 너도 타격감 좋네 오늘. 아, 금강제비 진짜. 별명 나이스. 왜 의자 던지는지 알겠다.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미지가. 하긴. 예띵이가 흥부고 이양이 놀부야. 사 얼굴값 해야지. 손님만 건들지 마. 나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 헐, 네가 뭔데 자꾸 이래라. 네가 무슨 컨설팅 회사 대표야 뭐야? 내가 서비스 직에서 오래 종사해봐서 알아. 어색해지지 말자. 딱 전화 이제 갈 거야. 다시는 보는 일 없을 거야. 내가 방송하다 왜 내정 좋은 이유를 너도 느끼겠지. 어 인정. 어 인정. 내 미안하다. 진짜. 미친 새끼. 베비냐 선우냐? 쉬운 게 아니야. 그 서비스 회사가 설마 혹시 피자헌? 그럼 선우랑 베비를 한번 다시 모셔볼게요. 아 장난이지 미친 새끼야. 그거 재미없어. 나 지금 모든 말에 예민하다. 아 요 베비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어. 원래 한 번도 안 놀러왔었단 말이야 요 베비도. 그 이때다 싶어서 잡은 거지 뭐. 너도 아까 그랬잖아 나한테. 요즘에는 남자들이 약간 들이대기보다는 약간 여자들이 들이대는 추세 같아 아프리카가. 그지 형들? 어? 저 약간 요즘에는 여자 봐 선비도 그렇고 선비도 고백하고 어? 요즘에 좀 아프리카가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 예전에 남자들이 껄쩍대가지고 막 우결했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어? 좀 바뀌었어 약간. 저 분위기가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봐야 돼. 아니 남자들이 이제 막 들이대고 이런 거는 식상하거든. 관심도 없고 진결 우결 관심도 없어 시청자들. 그러거나 말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지금 이거 이 흐름을 누가 빨리 잡고 가는 사람이 이제 역캠 중에 한 명 딱 나오면 그 역캠은 이제 대세가 되는 거지. 신여성 시대. 트렌드를 누가 만든 거야. 근데 요즘 들어 남순이 자뻑 심해지냐 키읔키읔. 요베비 야망 오진의 요파비가 되는 그날까지. 이 정도 생겼으면 자뻑하고 살아도 돼. 근데 야 나 가르마가 이 방향이 아닌데. 형 시작할 때 생각하면 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 아. 좋댔다 나. 멘탈 나가서 반대로 잘랐다. 어쩐지 고데기도 족같이 반대로 하더만. 시작은 아, 고데기는 그렇다. 야. 오 진짜 기다려봐.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야 그러면 그렇게 자르. 아 기다려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자른 김에 나 이쪽으로 바꿀래 가르마. 나 이렇게 바꿔도 돼. 나 이렇게 봐 이렇게 할게 그냥. 아 기다려봐. 아 사이 나 어. 네가 좌우반전에 헷갈렸나 보네. 어쩐지 얘가 자꾸 여기만 자르. 아, 나 진짜 멘탈 나가가지고. 괜찮아. 나 그냥 가르마 이쪽으로 당분간 하고 살게. 그다음 나중에 네가 조절해. 아, 기다려봐. 아 여기로 자른 김에 약간 조절만 해줘. 많이 자르지 말고. 시원한 것도 적당히 시원해야지. 너무 짧으면은 힘들어. 어차피 이거 볼륨 매지 이거 금방 풀릴 거 아니야. 이 금방 풀려. 한 일주 안 가지. 2주 많이 가야 뭐 2주 아니야? 2주도 안 가지. 말 좀 해 말 좀 말 좀! 좀 멘탈 나와가지고 씨. 네가 만든 거야 이 새끼야 이거를 네가! 네가 만든 거 가지고 나한테 왜 지랄인데 지금. 나는 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나는 쓰리가 포각까지도 맞아본 사람이야. 씨 이게 뭐라고 참. 코웃음만 나온다 진짜. 존나 꼰대 스타일. 앞머리 일자 싫어해? 머리 망친 건 남순 탓 이응 지을. 됐어? 괜찮아 그래도 여기 칠성. 아 머리는 망했어도 또 기르면 돼요. 그럼 머리 갖다가 뭐 씨. 이 새끼 일부러 이게 지금 머리 연맥인 거야. 나 이 새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얘한테 머리 안 자르잖아.
봐봐 나 좀. 뭐가 달라진 거야? 밑에 애프터를 보세요 형들. 깔끔해진 거지. 나 앞머리 일자 되게 싫어하는데 혹시 너 앞머리 일자로 자른 거 아니지? 살짝 일자로 했어. 나 그 진짜 투구컷 진짜 나는 싫어하는데 그 얼굴형이 투구컷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잡는 거야? 나 진짜 멍... 아 나 진짜 진짜 멍충한 스타일. 난 멍충이 되는데. 머리 다 잘랐어? 푼다 이제. 알아서 해봐 나 지금. 응? 알아서 해봐. 어? 알아서 해봐. 머리 이렇게 만들어 알아서 하라고? 어. 아, 이상하진 않아. 이상하진 않은데 지금. 정신 차려. 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역시 내 동생 답다. 앉아봐. 이렇게 해야지 씨발 사는 게. 키빡이 형님들이 좋아하겠다. 키읔키읔. 앉아봐. 머리 지금 뭐 만지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귀엽네. 그냥 깔끔하고. 뭐 더 저는 괜찮아. 머리는 어차피 솔직히 한 금강 대비 타격감 안 나와. 2주 짜증나고. 솔직히 2주 짜증날 뿐이야. 머리 금방 또 적응하면은 금방이에요. 어째 남자는 머리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머리 갖다 신경 쓸 그게 아니지. 솔직히 나 좀 머리 좀 너무 길어 답답했었어 근데. 닥쳐. 머리도 안 만져줘. 아 스타일링까지 딱 비포 애프터? 그래야 너지. 왁스는 괜찮아. 아이씨 가르마 미안해 그건 내 인정 진짜. 아 진짜 헷갈렸어? 헷갈렸었어? 아, 불하지. 불해? 응. 가만히 있어봐. 난 염색 기대.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 이 형님이 메이크업을 다 해주고 너가 알았어. 정말. 이제 광렬의 시대 호랑풍류가 틀자. 갑자기 분신 먹는 사페 됐으니까 진짜 얘기 좀 이상하게 광어 닮았네. 왜 그래 연하야. 아니 뭐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 진짜 그만 말 좀 하자. 알았어. 오케이. 너답지 않아. 좋아. 여러분들 지금 네 지금 거의 다 끝났거든요. 거의 다 끝났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원래 좀 꼽슬기가 있는 분이라서. 금강제비 1대 맞으면 2대로 갚아주더니 샌드백 돼버렸네. 나 진짜 이간질에 정말 특화돼 있는 것 같아. 말은 못해도. 나 이간질 컨텐츠 하나만 없을까 씨. 아니 근데 이간질 하다가 씨 두메랑처럼 뚫어 맞을 수도 있어. 부들부들님 별풍선 아, 129개 오우야. 아 부들부들 12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쇼 고맙습니다. 좋아. 근데 뭐 나 거울 좀 봐보자. 그 화면 조그만해서. 거울이 진짜 없어가지고. 일로 와 씨발 새끼야 머리. 존나 많이 잘랐. 가자 한 개. 만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만지면 괜찮을 것 같아. 야 여기서 포마드 바로 할 수 있냐 근데? 예. 아 됐어 빨리 포 아 됐어 머리 장난이야 진짜. 어 포마드 얘가 포마드 존나 잘 만져요. 아니 시간 존나 오래 했지. 아 그만하자. 지금 4시야. 어 그만하자. 아 이쁜이 고맙습니다. 아 감사 비준이 고맙습니다.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네비의 소심한 복수. 끝났다. 끝났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포마드 해 지금 해봤자 뭐 의미 없어요. 어차피 뭐 머리를 뭐 이쁘게 만진다고 뭐 의미 없어요. 아 잘했어 지금 머리 좋아. 나는 깔끔하고 좋아. 나이 먹어서 그런지 깔끔한 게 좋아진 것 같아. 뭐 싫어요? 어. 오케이. 자 아무튼 멘탈 챙기고 야. 남순아 방송감 있음 호랑풍류가 틀자. 틀어 이 새끼야 빨리. 머리 예쁜데? 전혀 방송감이 아니야 그거는. 머리 예쁜데?
아 머리 그냥 귀여워. 아니 머리를 지금 네가 반대로 만져서 근데 내가 내일 머리 제가 잘 만지고 오면은 머리 이뻐요. 어차피 연하 귀여워. 고장났어. 마무리 귀엽지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내가 머리 하고 있는 기억이 없어 지금. 기억이 없어. 내가 지금 머리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진짜. 진짜 기억이 안 나. 아니 솔직히 뭐 말도 안 하고 막 자르는 게 내가 이상하게 자르도 자꾸 여기로 막 고데기도 여기로 하고 거기까지는 내가 원래 고데기는 내가 그래 이렇게 반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쳤는데 진짜... 머리 이쪽으로 자르고 있으니까 새끼 왜 이쪽으로 자르지 여기 한번 다듬고 이쪽으로 돌려주려나 했는데 안 돌리고 여기만 계속 치는 거야 가지고 나 가르마 이쪽이거든. 제가 원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할게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진짜. 방송하면서 머리 자르면서? 어, 어. 머리에 집중을 하고 방송에 집중을 했는데 방송에 집중을 하나도 못하고 머리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 왠지 알아. 내정지껏 참신했지. 원래 진짜 여자에 관련된 건 다 내정지가 되는 거야. 팩트로 두드려 맞으면 진짜 여자에 관련된 거는 진짜 뭐 한숨 쉬는 거지. 사람이 한숨 무슨 여자 관련돼서 한숨 쉬는 거는 무슨 효과인 줄 알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증거야. 한숨이 나오는 거는. 아 일단은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근데 망한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거랑은 조금 멀어진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아니 아 그 나도 사람이잖아, 솔직히. 알았으니까 내가 너를 너무 건드렸어. 아무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그 뭐지? 그 연아 뭐지? 아무튼 머리 너무 많이 일단 깔끔해서 너무 좋고 괜찮으니까 나 진짜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알지? 어. 머리 일단은 저 내일 또 이쁘게 만지고 올게요. 오늘 연아 그 뭐지? 또 오랜만 왔으니까 그 어차피 또 1부 야방하고 또 솔직히 여러분들 2부 연하랑 이렇게 계속 뺀다면 또 2부 해봐도 배그밖에 없어요. 배그 뭐 좀 하고 뭐 소통 잠깐 한 거밖에 없는데 오늘 연하랑 또 그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뭐 오래 마시진 않지만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새끼가 자꾸 지금 내 예욕을 계속해. 근데 이것도 내 성장의 경험치겠지? 진짜 어떤 BJ가 진짜 내 앞에서 나 욕먹는 거 같다가 막 얘기하잖아? 진짜 웃겨. 아 나 진짜 나 도화가 임박이 때문에 우는데 솔직히 내가 왜 거기서 못 챙겨줬냐면은 받아들이는 거 차이거든? 어. 나는 진짜 욕먹는 거 나도 진짜 울고 싶거든? 아 내 앞에서 얘기하면 진짜 나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못 챙겨주겠어 진짜. 어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어. 아무튼 고생했고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그해가지고 또 막 오래 해가지고 막 좀 그런 것보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여러분들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네. 저도 또 다음에 남순의 오작교 기대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부산기 고맙습니다. 아 럿데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인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순 연아 였습니다. 안녕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망했어.